행동심리치료를 위해서 주방에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분리를 써 한 분을 좀 빨리 가라앉힐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리더십 시그널을 보내가지고요. 그 다음에 혈점 카밍 포인트라는 혈점들이 있어요. 귀 뒤쪽하고 귀하고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하고 꼬리하고 몸통이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지점을 자주 혈점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긴장을 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허브티가 했고요. 멜라토닌도 주고 그리고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심신을 안정시켜드리고 있어요. 우리 분리를 보시면은 지금 혀 색깔이 굉장히 분홍색이에요. 색깔이 좋습니다. 혀 색깔은요. 근데 야, 혀 색깔 되게 좋죠. 얘가 이제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혀가 파랗게 변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심장 기능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심장이 무리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제일 흥분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그 어저께 아침에 경련을 했거든요. 경련 발작을, 흥분 발작을 오늘 아침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너도 나가고 싶냐? 튼튼이 우리 귀여운 띵띵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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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발 내리게 친구. 귀염둥이 띵띵이. 질투하지 마라. 응? 질투하냐? 블리야, 질투하는 거야? 너도 만져줘? 알았어, 만져줄게. 빨리 낫자. 갑자기 무리의 흥분이 오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급흥분쟁이인 써니하고 닭곰탱이는 아직 안 풀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심으로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아주 높지 않은, 약간 좀 조금 높은 흥분 상태를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흥분에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흥분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아이들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운동장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쉬이 다 한 것 같으니까. 네, 운동장으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흥분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분쟁이인 써니하고 닭곰탱이를 합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흥분 상태가 좀 올라가지고 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분리 경련이 일어났어요. 네, 심한 경련은 아니었습니다. 예전보다 약하게 일어났다가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예, 이제 곰탱이하고 써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하면 들여보내주겠다 운동장으로. 큰 자극이 이제 살짝 흥분한 상태입니다. 네, 이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좋아. 틈틀이한테 곰탱이 잡혔어요. 그래, 네가 조심하는 게도 있어야지. 조심히 하는 표정 보세요. 어, 형님 존경합니다. 형님 사랑해요. 튼튼이 형님 사랑해요. 곰탱아, 이제 차분해지기 시작했어. 네가 존경하는 리더가 생겼어요. 어휴, 내 팔자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달리기 팀과 여기 얌전 팀, 달리기 팀, 달리기 팀, 얌전 팀. 곰탱이 이제 튼튼한테 잡혔어요, 완전히. 곰탱이 조심스러움을 배워라. 곰탱이가 조심해졌죠. 튼튼이 오빠, 튼튼이 오빠한테 충성하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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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얘들아 나가자. 용수 개구리 잡지 말고 어서 나와. 용순 개구리. 개구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개구리를 잡으려고 몸 잔뜩 부풀렸어요. 개구리가 위험을 느낀 거예요. 안 돼. 이제 갔어. 나가자. 밖으로. 개구리 사냥꾼 용순. 네, 제가요 사냥꾼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아까 운동장 들어가기 전 분리가 경련이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심하지 않아요. 좀 완화된 형태로 일어났고요. 금방 회복됐습니다. 감 좀 좋아지겠죠.